곱깍이야 안녕 오랜만이야. 골고라 안녕 반가워. 잘 지냈어? 그럼 잘 지냈지. 이제 곧 크리스마스야. 맞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너무너무 기대돼. 그러고 보니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네. 우리가 만들어 멋지게 꾸며볼까? 그래, 반짝이는 벌도 달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럼 바로 출발. 어떡할게야 같이 가. 색종이와 휴지심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만들기 재료를 준비해보았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기 위해 초록색 색종이가 필요해요. 색종이를 마른 목걸로 올려놓아요. 예쁜 전구 대신 반짝이 스티커로 장식을 달아줘요. 반짝이는 모양이 꼭 전구를 켜둔 것 같아요. 엇갈리게 붙여주면 꼬마 전구로 장식한 것 같죠? 짠! 완성되었어요. 이제 양말, 종, 선물 상자 같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것들을 그려줘요. 여러 가지 색으로 예쁘게 색칠해보세요. 쓱싹쓱싹 알록달록한 폼폼이를 붙이면 독특한 모양이 완성돼요. 목공풀도 되고 본드로도 붙일 수 있어요. 알록달록하죠? 마지막으로 별 스티커를 곳곳에 붙일 거예요. 나무 모양을 만들기 위해 점선에 맞춰 가위로 오려주세요. 가위는 위험하니 조심조심 오려주세요. 모양이 완성되었다면 휴지심을 이용하여 나무 기둥을 만들 거예요. 밋밋한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빨강, 주황색의 모루를 감아봤어요. 모루 말고 다른 재료를 이용하여 붙여도 돼요. 나무 기둥 위에 트리를 세우려면 동그랗게 말아줘야 해요. 동그랗게 만 뒤에는 끝부분에 테이프로 고정시켜주세요. 알록달록 장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나무 기둥과 트리가 꼭 맞는지 볼까요? 꼭 맞네요. 아참, 마지막으로 꼭대기에 별을 붙여줄게요. 별 스티커도 되고 직접 만든 별을 올려봐도 좋아요. 짜자잔! 드디어 트리가 완성되었어요. 다른 모양의 트리 장식도 만들어 보았어요. 어때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장식을 재미있게 꾸며봐요. 짜잔! 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 우리가 멋지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꾸며보았어요. 예쁘게 장식도 해보았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죠? 바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크리스마스 날 나만의 장식을 꾸며보아요. 우리 친구들의 크리스마스 장식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만든 멋진 크리스마스 장식을 자랑해주세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우와.